안녕하세요. 본부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영현입니다. 어, 저는 지금 본부에서 전국의 대학생 성도님들의 신앙과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폐기와 순수함으로 가득한 우리 대학생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태상종도사님께서 신앙이라 하는 것은 받들봉자, 섬길봉자,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언제고 받들어 섬기면서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신앙하고자 늘다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한 것은 대학교 때인데요 그때가 바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신앙하시는 대학생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심한 방황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만 하다가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가득한 것입니다. 뭘 해도 집중도 되지 않고 공허하고 또 저란 존재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나의 진짜 꿈은 무엇인지, 제가 인생에서 진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매일매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진리를 찾고 또 나를 채우기 위해서 도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입한 동아리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성격도 잘 맞고 많이 친해져서 하루는 그 친구 기숙사방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장 한 면에 한문으로 된 종이가 한장 붙어 있는 것입니다. 태울주 였습니다. 태울주? 태울주가 뭘까?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책장의 책들을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이번엔 영어로 오텀 콜링이라는 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을이 부른다. 책 제목이 재밌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꼭 빌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오톰 콜링은 영어로 쓰여진 증산도 진리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찮게 버스 정류장에서 제그 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제 인도자인 정선이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버스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선이는 시간의 법칙이 있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도 시간의 큰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는데요. 우주가 돌아가는 이 시간의 주기가 바로 우주 1년이고 지구가 초목 농사를 짓듯이 우주는 이 1년 동안에 인간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우주도 인간 열매를 거둔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우주에도 일년이 있고 자연과 똑같이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천지에서 열매 인간을 추수하는 가을 개벽기란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심장이 계속 콩콩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해준 지금은 가을 개벽기란 소책자를 버스 안에서 단숨에 읽고 이후 도장을 방문해서 더욱 구체적인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도장에서 증산도 팔간법에 대해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이때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라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는 말씀과 모든 설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드린다는 말씀 또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 하신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선대 조상님을 잘 모시셨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께서 늘 저희 집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 되게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래서 비록 한 번도 뵙지 못한 두 분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늘 듣고 자라선지 두 분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를 알게 된건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음덕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정선이 방에서 봤던 한자가 바로 태율주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어, 입문식을 올리고 도장의 성도님들과 함께 태율주를 포함해서 다른 주문까지 이제 같이 주송을 하는데 이상하게 설레고 들뜬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문을 하고 돌아온 날부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심고문이 계속 흘러 나왔는데요. 어,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 주신 개벽장 하느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제하옵신 증산상제님이시어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고수부님이시어 제가 의롭고 진실한 참 도인이 될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러 주옵시고 저의 조상을 해원시켜 주시어 선영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신고문이 입에서 계속 뱅뱅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뿌리 찾는 때라 조상님 제사를 잘 모셔야 한다. 조상님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는 그 말씀이 가슴을 많이 울렸습니다 도장에서 배운 대로 봉청수를 모시는데 조상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개벽을 준비하자 그런 다짐이 굳게 섰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아침 햇살이 찬연히 밝아오는 아침에 입도를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저녁 날이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입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천지에 정성을 바치는 정성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묘한 설레임과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정성 수행 순서에 따라서 베레랑 기도 주송을 끝내고 도공을 시작했는데요. 도공은 움직여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몸의 아픈 부위를 손이 저절로 찾아가서 낫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는 입도하기 전이라 도공하는 법을 잘 몰랐고 또몇번 해본 경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도공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뱃속 아래에 따뜻한 기운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뱃속이 편안해졌는데요. 도공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아파야 할 곳이 지금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이제 먹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진통제를 한 알도 먹지 않았는데 몸이 가뿐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바로 치유도공의 은혜가 내려왔던 것인데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증산도의 수행은 누구나 체험을 할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태일궁에서 태상 정도사님과 정도사님을 모시고 도공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30분 남짓 지났을까? 몸을 움직이는 수행법이다 보니까 이미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정수리부터 엄청나게 시원한 기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폭포수 아래에 서 있는 것 마냥 차갑고 또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한 기운이었는데요.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제 얼굴과 몸이 청명하고 그 시원한 기운 속에서 차분하게 가라앉아갔습니다. 그리고 온통 향긋한 향내가 나면서 상서로운 향기가 제 주변을 감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꽃향기 같은 향례를 맡으면서 신나게 도공을 마치고 태일주로 수행 마무리를 할 때였습니다. 태일주를 하는 제 입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태일주 향례를 맡아봐야 된다. 태일주를 하면 입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 평소 태을주를 하면 태을주가 모든 재난을 막아주는 만산무기의 여의주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적은 정말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구해주셨던 적도 많고 내일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금식을 하던 상황에서 그날 몸안의 염증이 치료되어 버린 적도 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을 때는 마치 누가 안았다가 내려주신 듯 계단에 살포시 떨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하고 나서 처음으로 조상님 천도식을 모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49일 동안 300배레를 올리면서 간절히 정성수행을 했었는데요. 천도식 모시는 당일날 신기하게도 제 주변이 온화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도식을 올리는 내내 대례하는 제두 손이 깃털 마냥 가볍고 강한 기운이 감싸고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조상님들 모신 곳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조상님께 기도를 올릴 때였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내도록 눈물이 펑펑 났는데요. 어떤 성도님께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제 뒤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온화한 미소를 띠시며 저를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감사하고 또 가장 뵙고 싶었던 분이시기에 한 없는 그리움과 감사함, 그리고 자손된 도리로서 천도식을 모셔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 2편 23장 3절에 보면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 지시면 하가왈 인생호화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인생으로서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수 있겠느냐 하신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에서 인간을 낳아 길러주신 은혜에 도운하는 이때를 맞아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꼭 인류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8편 87장에 보면 상제님께서 맹자 한 구절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성구가 있는데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일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깊은 섭리에 대해 해주신 말씀인데요. 힘들고 지칠 때이 성구를 읽으면, 아, 천지에서 이렇게 실현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제가 천지 대업이라는 이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더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시고 두드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비록 그 순간 한없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큰 일꾼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구나라는 희망을 얻게 되는데요. 마음의 고통을 딛고 언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이 성꾸가 바로 제 인생에 따뜻한 격려와 희망을 주시고 또 나아가 좌표가 되어준 성꾸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이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나는 천지와 한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는이라는 구절 등 도전에는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는 성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증산도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조상님의 간절한 바램이었음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령 신님들의 뜻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저의 신앙의 자취가 천지와 하나 된 인존으로서 입도전 올린 다짐 그대로 다가올 후천 세상의 많은 사람과 함께 갈수 있도록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진리를 전해 주시고 인간으로서의 바른 길을 알려 주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 진실로 보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